제10회 지지옥션배 신사대송녀 연승대항전입니다. 아, 바둑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바둑이 됐어요. 네, 뭐 김세현 선수 뭐 힘을 냈어요. 네, 좌변의 흙이 살아갔고요. 너 이거 왜 이거를 노립니까? 저 네, 정유진 선수 이미 목표는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이거 잡아야죠. 근데요, 이거 잡았다가는 이걸로 잡힙니다. 30초. 이걸로 잡혀요. 하나, 둘, 셋. 김세현 선수 여기도 해야 돼요. 하도 뭐 어차피 안 들릴 텐데요. 그렇게 아, 그래도, 큰 소리로 하셔도 그랬나요? 아 시니어 아, 신사 쪽이 지금 숙녀한테 4대2로 지고 있거든요. 2승 4패. 아 총 그 네, 총 10회까지의 스코어. 그렇습니다. 스코어요? 그래서 신사 쪽에 좀 응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원 씨는 숙녀점에 응원하세요. 하나.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울며 겨자 먹는 느낌이 살짝 드셨죠? 아, 아니에요. 여덟, 아홉.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건데 그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졌죠. 달라졌는데요. 항상 뭐든지요. 30초, 이거 두면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네. 매와 육궁이에요. 이렇게 잡혀요. 네, 받았어요. 네, 지금 이건 이렇게 해서 십자 오궁이잖아요. 잡히기 때문에 예, 받은 거죠. 지금 이거 두는 거는 안 되죠, 이제는. 지금 여길 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걸렸죠. 따낸 순간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삽니다. 30초 하나. 둘, 그 김세현 선수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여기도 해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도도 살 것.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이수 두면 안 됩니다. 하나 씁니다. 이수 두면은 이제 이거 둘 때 아 이거 잡아버리고 살겠다. 아 참 이게 좋은 수네요. 그 김세현 선수 이거 잘 둔 거죠, 그러면. 그럼 하나 더 밀고 들어가고요. 그 전문용어로 이건 공짜. 공짜 하나 잡수고. 아, 백도 맛이 나빠졌습니다. 이 전체가 또 못 살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막으면 사는데 간단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근데 뭐가 조금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걸 두면 사나보네요. 이걸 두고 이거 둘 때 30초 그냥 이걸 하나, 따내면요 둘, 셋, 여기 들여다보고 넷. 어 그거 왜 자충을 합니까? 지금 이거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 수까지 됩니까? 어 이게 여기도 자충해요. 착수했으니까 괜찮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김세현 선수 마지막 초입니다. 지금 너 살 수 있는 건가요? 어 호구하면 살았죠. 2에 2,
아, 양호구 하면 살았습니다. 지금 저 김세현 선수는 이거 두면 이렇게 살겠다는 거네요. 지금 이걸 끊어버리면 결정타 같습니다. 여긴 패고요. 아, 또 그쪽을 끊네요. 이건 지금 살았어요. 이거 둘 때, 이거 둘 때 여길 두거든요. 이제 따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빠지면 살았죠. 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걸 끊으면 결정타 같은데. 지금 이걸 끊으면요. 근데 축 아닌가요? 어, 축이네요. 어, 제가 또 헛것을 봤네. 축입니다. 백돌 한 점 때문에 안 끊기네요. 지금 이수 둬야죠. 여긴 패거든요. 결국 패니까 이거 두고 이거 둘 때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바둑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네요. 30초. 하나. 자, 지금 아니 패를 진짜 할래면요. 이거 놔두고 여길 들어가야 돼요. 이건 진짜 패죠. 이거 땄을 때 이거 불청한다는 거거든요. 이 두두두둑이 있으니까. 김세현 선수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갈등의 계절입니다. 이걸 지금도 네. 모실 수 있냐? 오빠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용기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요 여기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 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따야 되는데 패감으로 이걸 나갑니다. 이거 나가면 이거 단수 맞으면 다 잡히잖아요. 받을 때 따고 들어가면은 끝나는데 이건 만패불청이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다 잡히니까요. 쉬운 길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몰고 이게 지금 이게 단수잖아요. 그죠? 단수니까 이게 딸 수밖에 없죠. 또 들어가면 이 패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거 나가면 여기 다 잡는데. 이거 잡고 질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하나. 여기 잡으면 이긴다고 봐야죠. 자, 전유진 선수 이거 못 따요. 땄다간. 이거 진짜. 전유진 선수는 지금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우, 두려운 게 없죠.
이걸 칠까요? 드디어 이제 옵니다. 옵니다. 이펙감이에요. 이거 따면요. 이펙감을 씁니다. 쓰면 이걸 따야죠. 이것도 또 완전 상점 버켄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다 잡히고. 이거는 백도 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30초 하나. 이게 잡히면 큰데. 네. 이거 따야죠, 이제 다섯, 뭐. 여섯. 근데 흙도 그냥 한 점 있고 끊는 거 쓰면 안 되나요? 104번 남았습니다. 백이 따낼 때 네. 흙 한 점 있고요. 네. 그럼 이거 따내잖아요. 그럼 백을 잡는 거 안 될까요? 아, 이렇게. 이건 잡혔죠. 그럼 여기 끊는 게 이제 축이 안 되니까. 네. 어, 이렇게 하면은 끝나네요. 30초 하나. 아마 6단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먼저 끊네요. 하변만 잡아도 된다 이거죠. 끝. 찝찝한데요, 근데. 그냥 다섯 점 단수 몰아서 끝낼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셋. 손빼도 잡았는 것 같은데요. 중앙을 가위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여기 뚝이 또 무너지네요. 지금 김세현 선수가 사진 찍었어요. 오늘 김세현 선수가 사진 잘 찍네요.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양자충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납니다.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치중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치중 가는 또 요게 득이죠. 치중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유가무가지 않습니까? 집 있고 없고. 자, 이 두 점이 생활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길 두면. 너무 여기가 깊어요. 김세현 선수도 이런 거는 아낄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점은 잡혔는데요. 이거 뭐 너무 상전이 벽해가 돼가지고요. 계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집이 둔갑을 하는데요. 아, 그 김세현 선수가 이런 거 안 뒀다고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이거 하면 따내야 되잖아요. 일루도 버리면 그만이에요. 여기 두면 다 받으면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단수 몰면 쉬운데. 여섯, 일곱, 여덟.
꼭 이런 걸 하나 빼놔서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될지 몰라요. 김세현 선수는 거기가 뭐 별로 사고가 안 나면 승리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 아끼리고 전혀 없는 자리를 지금 김세현 선수 계속 아끼고 있네요. 이거 뭐라도 그만 아닌가요? 여길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김세현 선수 참 불안하게 두네요. 이런 걸 안 해놔서 이런 게 좀 기분 나쁘거든요. 가일수에서 더 묘하게 됐습니다. 저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이게 패가 있잖아요. 또 받아야 되네요. 아, 이게 당장 패니까 받아야 돼요. 네.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탈출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면 여긴 끝났고. 마지막 하나 둘 이거 뭐 이게 이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수가 있어서 여기만 뻗는 수가 되면 다 탈출했습니다. 이건 또 패를 합니까? 지금 아까 이거 안 모르는 게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 여기가 뚫리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걸 못 하잖아요. 30초. 이 단수가 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요거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100이 안 받죠. 안 받죠. 이 끼우는 거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길 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거 두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난리 났네요. 패가 갈 수 했는데 수가 나네요.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이적수가 되는 경우.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이건 뭐 이걸 이으면요. 이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힌 거 아닌가요? 어? 뭡니까? 받을 수가 없죠? 따내면 환수 부족이네요. 이거는 그냥 연결이 됐네요. 그냥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호통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찰 순이 넷, 있는데요. 다섯, 이거 두고요. 여섯, 일곱. 근데 여기가 있잖아요. 또 입회 치는 날에는 사단 나는 거 아닌가요? 뭐 사단까지는 뭐 마지막 하나 둘 셋 다 살 수는 넷,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다 좌변 다시 잡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까의 경계선이 이렇게인데. 오, 이건 뭐 집을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 하고 세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조금 보태 먹었는데, 보태 잡았는데 이게 다 죽였다. 이게 다 버리고, 이건 조금만 더 크게 잡은 거거든요. 여기가 크죠? 이거보다는 이게 컸나 본데. 이거 딸고 이걸 따면요 또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그 좌상기 쪽 이게 큽니다. 네. 저 이건 밀어놔야 되고요. 안 밀어놓으면 이수로 이게 또 탈출합니다. 이렇게. 뭐 탈출인 이건 뭐 별로 크지 않으니까. 아 여기가 지금 또 이거 뭐 좀 놓고 따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찔러 놔야 돼요. 마지막 하나 여섯 집짜리 해야죠. 셋.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안 놔도 되니까. 이거 누구야? 여기가 지금은 이제 이거 밀 이유가 없고 날 일자를 건너붙여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반상 최대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집에다가 다섯 집짜리입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맛보기 비슷하네요. 예, 요거 잡는 거 하고요. 요것도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몇 개를 놔야 되나요? 여길 두면 하나, 둘, 세 개를 놔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백이 그쪽을 가겠네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예, 그쪽이 낫죠. 자, 이제는 여기 두면 됐네. 김세현 선수 이거 두면 이제 이제 종착역이 왔습니다. 그쪽이 컸는데 집을 세 봐야 되겠는데. 빠지고요. 중앙부터 따야죠. 김세현 선수가 지금 돌을 이건 패감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이게 있군요. 패감이 되네요. 이 수가 있네요. 이거 자꾸 못 사는데요? 이 두 점 이 두 점 잡으면 저게 되죠. 네. 제가 헛걸을 봤어요. 아니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바둑은 누가 이기든 지는 쪽이 너무 화날 것 같은데요. 오. 전유진 선수는 개가법을 확실히 외웠군요. 네, 개가법을 저렇게 해야죠. 근데 그 김세현 선수는 줄을 이상하게 쓰네요. 군대를 안 갔다 왔나 봐요.
둘이 이상하죠? 근데 30집은 맞는 것 같아요? 네, 30집은 맞아요. 네. 아무리 봐도 좀... 딱 30집이 났습니다. 딱 30집. 저걸 다 메울 수 있느냐. 어이구, 군사들이 많아요. 전진신 선수. 좀 천천히 메워도 되는데요. 텀을 못 내네요. 서른 한 집. 네. 반면 한 집 남겼습니다. 이서승은 뭐야 이서승은. 아니 깎고 잡았는데 착각. 이서승은 난 요것도 혹시 살까 봐. 아 김선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네 105집 반승입니다. 전진 선수 기세가 무섭습니다. 4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대국은요. 전유진 선수가 유리했던 적보다 김세현 선수가 유리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바둑은 어떻게 되냐면 김세현 선수의 그 경솔한 부분이 승부에 네. 추가되는데요. 하변 그 두 점을 끊을 이유가 없어요. 중앙에서 그 아까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를 그냥 밀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때 끊으면 똑같아요. 다른 데가 전혀 없거든요. 찌르는 순간에 그 두 점은 버릴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미리 끊고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거기를 그 연결을 해서 다 잡았으면 이겨요. 네. 하여튼 어쩌게. 그리고 우변 쪽에도 사실 백이 그 때를 쓴 건데 때를 쓰는데 제대로 걸렸지 않습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틴 건데요. 어떻게든 버티니까 그럴 때는 조그맣게 제가 아까 거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변 쪽에. 그런 데를 미리 좀 그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쪽을 먼저 그 뛰면서 붙이는 데서부터 뭔가 그 스텝이 엉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붙였을 때 크게 잡은 게 아니라 네. 그냥 슬슬슬 뻗어서 그 경계선만 좀 줄였으면 쉽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뭐 사실 김세현 선수보다 전인전 선수가 하여튼 승부욕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였습니다. 오늘 대국을 나눈 두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계속 전투가 이어졌었는데요. 어떻게 초반에는 전유진 선수가 좀 좋은 바둑 아니었나요? 아, 제가 좀 경솔하게 좀 많이 둬가지고요. 원래는 좀 꽤 좋았어야 되는데 경솔하게 둬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도 김세현 선수가 중반에는 역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좀 잘못했을까요? 네, 김세현 선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 승부가 돼가지고요. 결정적으로 그 한 점을 제가 이제 살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보면은 저기 우하귀거든요. 우하귀에 이 단수를 쳐가지고 그 한 점을 그 그냥 따게 했는데 그 네. 곳을 있었으면 아마 제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그 두 점을 모으는 게 아니라 중앙을 그냥 찔르는 게 급선데 안 두면 거기 또 단수 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해설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우변 쪽에서 뭐 전유진 선수 어땠어요? 그거 막 그 불리하다고 이렇게 비빔밥 작전을 썼는데 통했어요. 아 하둑이 나빠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김세현 선수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신사팀은 두 명이 남았는데 좀 이번 승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저기 그 저희 팀에서 그 조민수 출단하고 김희중 네. 예전 전 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유진 선수는 어때요? 지금 4연승을 했고요. 이제 2연승만 더하면 여류팀 우승하고 6연승까지 할 수 있는데. 아 사실 별 생각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할 네, 거죠. 최선을 다할 거죠.
아, 근데 좀 승패랑 상관없이 좀 내용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 이기긴 이겼지만 다 내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걸린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두 판 이긴 거 첫 판 하고 이번 판은 전유진 선수 바둑 내용이 나빴고요. 근데 두 판 이긴 거는 뭐 그 전유진 선수는 잘 둔 것 같은데 어땠어요? 복귀를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전유진 선수가 완벽한 한 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바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재밌는 바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바둑들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재밌을지 모르는데 바둑이 근데요. 그 큰 승부에 명구가 없다는 식으로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사숙녀 아마 신사숙녀분께서 좀 갈고 닦는 기량을 더 좀 멋진 대역을 보여주시면 우리 바둑팬 여러분께서 진짜 여러 같은 박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신사 쪽에서 이길 기회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찾지 못했죠. 네. 쉽게 두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반전 무인의 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신사팀은 이제 두 명뿐입니다. 전유진 선수의 연승 어디까지 갈까요? 월화 저녁 7시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